간밤에 썼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보는 What's Know 5 시간입니다. 간밤 대형주들의 가격 하락과 함께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는 주요 지표들도 대거 발표가 되는 만큼 간밤 있었던 지표들과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됐던 어드밴스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1.6% 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보다도 0.3%포인트 내린 1.3%포인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지출이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식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가 지속적인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올 들어 성장 모멘텀이 감소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표를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올 들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한 이유는 가계 소비 감소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또 고금리 상황에서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도 미국 가계와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지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한 주 전보다 3천 건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수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과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요 지표들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일단 엇갈린 지표 속에서 시장은 내일 발표되는 PC 물가 지수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지표 상황도 함께 꼼꼼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지표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월 대비해서도 7.7%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미드웨스트의 지역이 가장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준 금리가 높다 보니까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주민들이 그대로 현재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명된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구매자가 모기지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체감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는 6.9%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7.5%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모기지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면은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계속해서 일반 시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주택시장 상황을 놓고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후반에 아마도 진행할 수 있는 기준금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급이 다시 늘어나고 상황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감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델의 실적 발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 속보로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6% 증가하는 모습이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시간에서 무려 15%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델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주가 급등세를 타고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올 들어 상승률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이 결과적으로는 실망 매물로 투자자들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간에서는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델이 AI 서버 분야에서 폭발적인 매출액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리고 2분기 들어서도 AI 서버 매출액이 14억 달러로 늘어나고 주문 잔고는 5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은 AI 서버와 고급형 스토리지, 그리고 AI 활용이 가능한 PC로의 교체 수요 등의 성장 여력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도 강력한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애널리스트가 전하기도 했는데요. 델 같은 경우는 AI 관련주들 안에서도 아직도 저평가가 돼 있다,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늘 나왔던 장중 급락과 시간의 급락이 기회로 여겨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어서 세일즈포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을 보였지만 오늘 장중에 20%에 다시 한번 주가 급락을 보였던 만큼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18년 만에 매출 쇼크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걸까요? 경쟁 업체들이 AI 소프트웨어를 발빠르게 출시하자 현재 세일즈포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진 않았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1% 늘어났었지만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진한 실적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한 현재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실적과 관련해서 세일즈포스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세일즈포스의 기업 고객의 구매 금액이 적고 또 새로운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 계약 매출 해척도인 1분기 잔여 계약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늘어난 264억 달러로 전문가들의 추정치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투자들도 세일즈포스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낮추고 바로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가이던스 또한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당분간 이런 전망이 또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주식 분위기 상황 안에서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은 어땠을까요? PC 물가를 하루 앞두고 비트코인은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68,000달러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내일 발표되는 PC 물가 데이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나온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6만 달러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중간값으로 6만 5천 달러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PC 물가지수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주가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오늘 장중의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